안녕하세요. 자연에서 온 음식 재료의 놀라운 비밀, 정의안의 자연 음식,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맛도 달콤, 향도 달콤, 그냥 먹어도 좋지만, 딸기잼, 딸기 음료로도 만들어 먹고요. 또, 타르트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와 함께 먹어도 좋은 딸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이죠. 한의학에서는 이 딸기가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사기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요. 기침이나 고열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장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도 예방하고 면역력도 높이는 과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딸기의 붉은색은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노화를 방지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동맥 경화와 심장병을 막고요.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 회복에도 효과가 있어서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의 시력 보호에도 좋습니다. 딸기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좋은데요. 딸기 속의 펙틴은 식물성 섬유질의 일종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질인데 잘 익은 붉은 딸기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요.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고혈압을 비롯해서 혈관관계 질환과 또 노화를 막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딸기에 함유된 자일리톨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해서 치주염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딸기 속에 엘라그산 성분이 있거든요. 이 성분은 콜라겐이 파괴되는 과정을 막아서 주름을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보다 더 탄력을 줄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딸기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특히 이 항산화 물질의 함유치가 높은데요. 사과, 오렌지, 포도랑 비교를 하면 많게는 30배에서 40배 정도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봄에 수확되는 딸기에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심장병과 암을 막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딸기는 비타민 C가 100g당 99mg이나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귤의 1.5배, 레몬의 2배, 사과보다는 무려 10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딸기 서너 개만 먹으면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비타민C 미백 효과 있는 거 아시죠? 이봄 햇살 때문에 생기기 쉬운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합니다. 딸기에 풍부한 이 비타민C는 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졸 호르몬 수치를 낮춰줘서요. 스트레스로 처지기 쉬운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요. 각종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이 부신 피질의 기능을 촉진해서 체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런데 이 딸기는 당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딸기 구입할 때 꼭지가 마르지 않는 것을 구입하시고요. 꼭지 색깔이 진한 푸른색 띠고 있는 걸 고르는 것이 신선합니다. 구입 후에는 꼭지를 떼지 말고 종이 상자나 비닐 랩에 포장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하고요. 3, 4일 만에 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는 신장 기능이 약한 소양인에게 잘 맞는 과일입니다. 딸기는 우유와 아주 궁합이 좋은데 딸기의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돕고요. 딸기의 약간 그 신맛을 꺼리는 사람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이 신맛이 중화돼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이 딸기를 냉동고에 얼려서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우유와 함께 갈아 먹어도 좋습니다. 딸기는 설탕과 궁합이 좋지 않은데요. 딸기에 설탕을 뿌려서 먹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 설탕이 비타민 B1과 사과산, 구연산의 소모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딸기의 영양 효율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 딸기의 영양가를 체내에서 손실 없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설탕 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화채 소개해 드릴게요. 딸기는 600g 정도 구입하시고요. 그중에서 30개 정도는 골라서 적당하게 썰고, 나머지 딸기는 으깨서 거즈에 싸서 즙을 낸 다음 딸기즙을 만듭니다. 투명한 그릇에 썰어놓은 딸기를 담고 딸기즙을 부은 다음에 잣 1큰술 띄웁니다. 여기 단맛을 원하시는 분은 올리고당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딸기는 피부 보약입니다. 주름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최고의 자연 음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놀라운 자연 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